자, 이번 수업은 화학반응식에 대해 알아보자. 화학반응식은 화학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 나타낸 식을 말한다. 화학반응식은 화학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을 표시하고 물질들을 화학식으로 나타낸 후 개수를 맞춰주면 완성된다. 예를 들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화학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내보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반응물인 수소와 산소를 적고 오른쪽에는 생성물에 해당하는 물을 적은 후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이면 더하기 기호로 두 물질을 연결한다. 각 물질들을 화학식으로 표시한 다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아지도록 개수를 맞춰준다. 반응 전 산소 원자는 두 개이고 반응 후 산소 원자는 한 개이므로 산소 원자의 수를 맞추기 위해 물의 화학식 앞에 2를 써준다. 반응 후 수소 원자의 수는 네 개가 되었고 반응 전 수소 원자의 수는 두 개이므로 이를 맞춰주기 위해 반응 전 수소 기체의 화학식 앞에 2를 써주어 반응물과 생성물의 수소 원자의 개수를 네 개로 맞춰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다.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물과 산소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을 통해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.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반응물인 과산화수소, 왼쪽에는 생성물인 물과 산소를 적고 더하기 기호로 연결한 후 각각의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. 반응 전 산소 원자는 두 개이고 반응 후 산소 원자는 물 분자의 한 개, 산소 분자의 두 개, 총 세 개이므로 물의 화학식 앞에 2를 적어 산소 원자의 수를 네 개로 만든 후 과산화수소의 화학식 앞에 2를 적어 반응 전 산소 원자의 수도 네 개로 맞춰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다. 다음은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자. 화학 반응식을 통해 주어진 화학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분자의 종류와 개수,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파악할 수 있고 개수비를 통해 반응하는 분자 수의 비를 알아낼 수 있다. 예를 들어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은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이고 생성물은 암모니아 분자라는 것과 질소 분자 1개와 수소 분자 3개가 반응하면 암모니아 분자는 2개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그리고 반응물에 질소 원자 2개와 수소 원자 6개가 존재하고 생성물에도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존재하며 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마지막으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1대 3대 2이고 반응하고 생성되는 분자 수의 비도 1대 3대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렇게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 반응식이지만 원자나 분자의 모양이나 크기, 질량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으며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관계도 화학 반응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게 된다.